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1 통합과학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 중에서 핵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산이라고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핵산에 대한 정의부터 볼게요. 일단 핵산. 자, 핵산이라고 하는 것은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을 핵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종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DNA와 RNA가 있어요. DNA와 RNA가 있죠. 자, 얘네들 두 종류가 있는데 유전 정보 저장 전달이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함으로 해서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밑에다가 정리를 할까요? 단백질 합성까지 만들어내는 것이 RNA다. 자, 이렇게 핵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DNA와 RNA가 있다. 자, 핵산에서도 단위체라는 게 있어요. 단위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것이 핵산을 이루고 있는 단위체더라라는 거. 자, 얘는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당은 탄소 5개로 이어진 5탄당이기 때문에 보통 오각형으로 표시를 해요. 당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보통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인산 약자 P저고요. 근데 H3PO4라고 하는 인산이에요. 그냥 인산이라고 적을게요. 인산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서 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당, 인산, 염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때 이렇게 연결된 이 연결은 무슨 결합? 공유결합이다 라는 거. 얘네들이 연결되어 있는 결합은 공유결합이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결합 있죠? 공유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 정도 알면 되고요. 자, 얘네들이 인산, 당, 염기인데요. 당의 종류가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면은 얘는 DNA야. DNA일 때 당이 디옥시리보스가 돼요. 그리고 그냥 리보스라고 나오면은 얘는 RNA의 당이다 라고 알면 돼. 자, 디옥시라고 하는 것이 디옥시, 옥시전, 산소가 디 떨어졌다는 얘기야. 리보스, 동일한 리보스인데 이 리보스에서 산소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질이 좀 다른 당이 만들어지더라. 얘가 디옥시 리보스다. 자, 여기에 염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DNA의 염기는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요렇게 네 가지고요. RNA의 염기는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 요렇게 해서 네 종류더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에서 염기의 종류에 따라 네 종류가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RNA에서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네 종류가 나타나더라. 당의 종류가 다르죠, 지금. 그래서 총 뉴클레오타이드 단위체는 몇 종류가 존재한다? 8 종류가 존재한다. DNA 네 종류, RNA 네 종류에서 총 8 종류가 존재를 하더라 라는 거 알면 되고요. 이때 인산, 당,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 1대 1대 1로 연결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다 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됐어요. 자,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할 겁니다. 뉴클레오타이드 하나만 딸랑 있다고 해서 DNA와 RNA가 아니다. 그치? 단위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단위체들이 결합을 함으로 해서 DNA 또는 RNA를 만들어낼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결합,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인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탄당인 당이 있고요. 여기에 인산이 있고요. 이렇게 염기가 하나 있는 거죠. 자, 얘가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였어요. 자, 여기에 하나 더 그릴게요. 오탄당, 오각형 모양의 당이 있고요. 여기에 인산이 있고요. 여기에 염기가 이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랑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첫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두 번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하더라. 이때 이렇게 결합한 것도 무슨 결합? 공유결합을 하더라 라는 거. 자, 그래서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와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다른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당과 인산 사이의 공유 결합에 의해서 바깥쪽에 당, 인산 바깥쪽으로 골격을 이루더라 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골격을 이루고요. 안쪽에는 뭐가 있다? 안쪽에는 염기가 존재를 하더라 라는 거야. 염기가 존재를 해.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DNA든 RNA든 관계없이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공유결합을 통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결합을 해서 여러 개가 결합을 하면은 폴리뉴클레오 타이드가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대. 자, 이렇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네 번째 핵산의 종류 볼 거예요. 핵산의 종류. 자, 여기서 핵산의 종류 간단하게 DNA와 RNA가 있다라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DNA가 있고요. RNA가 있어요. 자, 얘네들이 공통적인 게 뭐다?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더라 라는 거는 기본적인 공통점이에요. 근데 DNA하고 RNA하고 차이점이 일단 당이 달라요. 당. DNA의 당이 뭐다? 디옥시리보스였다.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이었어. 그래서 디옥시리보스이기 때문에 DNA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RNA의 당은요, 리보스였죠. 그래서 리보스의 약자를 따서 RNA라고 얘기를 해요. 리보 뉴클레오타이드 에이시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게 뭐야? 염기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염기의 종류. 염기의 종류. DNA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었죠. 그래서 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RNA의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대신에 뭐가 존재한다? 유라실 존재하더라. 그래서 요런 차이점이 있더라 라는 거 알면 돼요. 자, 그리고요, 이제 분자 구조 볼 겁니다. 분자 구조 볼 건데요, DNA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RNA는 단일 가닥 구조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RNA는 그냥 이런 식으로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에 의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면은 RNA가 되는 건데 DNA 같은 경우 이중 나선 구조야. 이 나선 구조를 만드는 것은 염기와 다른 염기 사이의 결합이 일어나더라. 이때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이냐면 수소 결합을 해요. 수소 결합을 하고요. 염기와 염기 사이의 결합을 하는데 항상 뭐하고 뭐하고만 결합을 하냐면 이 염기 사이의 결합은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의 이중 수소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의 삼중 수소 결합을 하더라.
항상 아데닌과 타이민하고만 구아닌과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하는 것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상복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이렇게만 결합을 하더라 라는 것. 뒤쪽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요. 상복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능 나와 있는데요. 기능은요,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일반적으로 염기 3개가 하나의 유전 암호를 결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3염기 조합 또는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유전 정보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요. RNA는요, 여기서 조금만 더 정리를 할게요. RNA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mRNA라는 거 있고요. 고등학교 3학년 생명 시간에 배워요. 그리고 tRNA라는 거 있고요. rRNA라는 거 있어요. mRNA는 뭐의 약자냐면 M이라고 하는 것은 메신저 RNA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이 정보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mRNA가 하는 역할입니다. tRNA는 트랜스퍼 RNA라고 해서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tRNA야. 그래서 아미노산을 리보솜으로 운반함으로 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거. rRNA는 리보솜 RNA입니다.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 자, 이런 식으로 기능, 유전 정보 저장하는 것이 DNA, 유전 정보 전달,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RNA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산의 종류 두 가지 비교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중나선 구조, 단일가닥 구조의 DNA와 RNA의 당의 종류가 다르고 염기도 다른 것들이 있고 기능이 다르더라라는 것들 알아봤죠. 자, 이제 다음 내용은 뭐 볼 거냐면 DNA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이중나선 구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DNA의 구조. 일단 뭐가 당과 인산 사이에서 뉴클레오타이드 사이에 결합, 공유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격을 이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이쪽에 책에 그림이 나오지만 하나만 그려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릴까? 그리고 여기에도 인산이 있고요. 염기가 이렇게 그릴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있고요. 반대쪽에도 당연히 있어요. 반대쪽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얘가 만날 수 있는 염기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리고 잘 그려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오탄다. 이번에 거꾸로 되어 있어. 거꾸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인산이 이렇게 달려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다가 하나 더. 자, 요렇게 생긴 거 그릴게요. 자, 요렇게 네 개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이중나선 구조인데요. 얘랑 얘랑 결합을 할 거예요. 무슨 결합? 공유 결합을 해요. 얘랑 얘랑도 이렇게 결합을 해요. 공유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쪽, 바깥쪽에서 골격을 이뤄요. 당인산 결합에서 공유 결합에서 골격을 이뤄요. 얘도 마찬가지로 DNA 바깥쪽에서 당인산 공유 결합에서 골격을 형성하더라라는 거 알면 되고요. 이제 안쪽이요. 안쪽 봤더니 어떻게 된다? 자, 염기들이 있어요. 만약에 얘가 아데닌이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타이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구아닌이다라고 한다면. 얘가 구아닌이다 라고 하면은요, 얘가 사이토신이 되겠죠. 자, 요렇게 될 거고요.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는 이중수소결합을 해요. 두 개만. 점선이라고 가정할게요. 점선. 여기는 세 개 있어요. 자, 이때
여기서 결합하는 이 결합이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는 이중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는 3중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유 결합보다 결합력이 좀 작지만 이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과정 아데닌과 타이민 사이에서의 이중 수소 결합, 구아닌과 사이토신 사이에서만 결합을 하는 이 결합을 뭐라고 했다? 상보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상보 결합을 해요. 그래서 항상 수를 비교할 건데 아데닌의 수랑 타이민의 수가 같아요. 그리고 구아닌의 수랑 사이토신의 수가 같습니다. 개수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난다. 자, 이런 것들 상복결합을 하기 때문에 개수는 항상 같다라는 것들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수소결합의 길이가 다르겠죠. 이중수소결합, 삼중수소결합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일자로 이렇게 쭉 되는 것이 아니라 꼬여요. 그래서 나선 구조 형태로 꼬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 보면 첫 번째 DNA의 전체 모양. 전체 모양은 어떻다? 이중 나선 구조다라는 거 알면 되고요. 두 번째 단위체가 뭐다? 뉴클레오타이드다라는 거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이 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죠. 이때 연결되는 것은 당과 인산 사이의 공유결합에 의해서 연결이 되더라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염기들이 결합을 한다. 수소결합으로 결합을 하는데 얘네들이 상보결합을 하는 거. 아데닌과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하고요. 구아닌과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하더라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데닌의 수와 타이민의 수, 그리고 구아닌의 수와 사이토신의 수가 항상 같더라라는 것 정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해서 DNA 구조 알아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요. DNA의 마지막 내용, 핵산의 마지막 내용. 5번. DNA와 유전 정보의 저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유전 정보의 저장. 자, 일단은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가 네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 저장하는데 염기의 종류가 DNA 염기의 종류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이렇게 네 종류가 있죠. 이 네 종류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네 종류에서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 네 종류를 가지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을 해.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질 건데요.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배열 순서가 달라지겠죠. 뭐 종류가 달라진다든가 얘네들의 수가 달라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배열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 배열 순서가 달라진다는 것은 다양한 종류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배열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이때 단백질하고 핵산하고 비교를 할 건데요. 우리 단백질 DNA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단백질은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단위체가 아미노산이 20종이잖아. 이 20종의 아미노산에서 펩타이드 결합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해요. 누구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냐면 아미노산 20종류에 의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 누가? 염기 4개의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조합에 의해서 얘네들의 조합에 의해서 아미노산 20종을 결정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지. 만약에
이 염기 한 개가 아미노산 하나만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네 종류의 아미노산밖에 결정을 못 해요. 두 개를 조합해서 만들면은요, 4의 제곱개까지 해서 16가지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있죠. 세 개씩 조합을 이루면은요, 4의 3제곱에서 64종의 아미노산을 결정할 수 있고요. 네 개씩 조합을 이루면은요, 4의 4제곱에서 256가지의 아미노산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DNA가 아미노산 20종을 지정하기 위해서 염기 몇 개가 염기 3개의 조합이 염기 3개의 조합이 한 개의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염기 3개가 뭘 가지고 있다? 염기 3개의 조합이 하나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 암호화되어서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얘를 3염기 조합이라고 하고요. 이 3염기 조합의 유전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더라. 유전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거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DNA와 유전 정보 저장까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했던 내용들, 핵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핵산은 크게 두 종류 있어요.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물질의 두 종류, DNA와 RNA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당, 인산,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였다. 자, 얘네들이 RNA와 DNA 구조가 좀 다르더라. 그래서 두 가지 비교를 했고요. DNA의 구조, 이중나선 구조인데 당과 인산 사이에 공유결합을 통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만들어지고 안쪽 내부의 염기 사이에 상보적 결합에 의해서 이중나선 구조가 형성이 되더라. 이때 DNA의 유전 정보는 염기 서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유전 암호가 결정된다라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핵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